그래서 오시기 힘들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는 약간 날씨 요정의 급기가 있어가지고 날이 좋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를 보러 온 거는 당연히 아니실 테지만 오늘 이 좋은 기회로 이렇게 함께 무대를 꾸미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사실 오늘 공연이 세 팀 시긴 하나 보니까
한 팀당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멘트를 거의 없애고 노래를 해야 합니다. 다음 곡은 전하고 싶은 말은과 시간에 대하여라는 이 두 곡 연달아서 들려드릴게요.
들었더니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엄청 가깝네요. 일부러 약간 의식 안 하고 있어요. 너무 가까워서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무튼 그 지금 제 곡들을 들어보시면 약간 잔잔한 감성 음악들이 많은데요. 그 제가 10월쯤에 EP 앨범을 또 발매할 예정이거든요. 그때는 약간 신나는 곡들을 좀 넣었어요. 이렇게 공연 때 자꾸 이렇게 쳐지는 곡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신나는 곡들 넣었으니까 10월 달에 앨범 발매되면 많이 들어주세요. 진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지금 두 곡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되게 금방 지나가죠. 아쉬우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저의 공연을 보내주면 또 공연 홍보 중이에요. 네. 아쉽게도 두 곡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다음 공연에 저 뵈어요. 네, 그 두 곡 중에 먼저 들려드릴 곡은 숨바꼭질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그 뭐야 많은 분들이 제 곡들 중에서 제일 좋아해 주시는 곡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숨바꼭질이 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고 하기엔 저의 팬분들과 숨바꼭질을 아시는 분들이 서운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이렇게 만나서 반가웠고요. 원래 약간 아쉽게 헤어져야 다음이 더 기다려지잖아요. 네,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기타 치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연정이었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뒤에 또 다른 멋진 팀들 공연 있으니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음 공연에서 만나기 전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이래요. 다시 조심하십시오. 저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